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제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잘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요걸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와인딩 하는 거는 어디에 몇 바퀴가 아니라 그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려주시면 인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뒤에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이번에는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끝까지. 자,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틈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빨리 돌리려고 하니까 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처럼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얘만 건조가 된다면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 덮어주시고요. 자, 5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면서 웨이브 윤기를 내면서 잡을 수 있는 건 네, 피카의 덮개 아이롱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됐어요.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요. 자,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제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자,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2초씩 그냥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네, 2초씩 그냥 막 와인딩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2초씩만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머리가 안 빠지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덮개를 꺼주세요. 손잡이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또 이따가 제가 방향성으로 또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세 바퀴, 네 바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와인딩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놓고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이렇게 딱 붙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천천히 하세요. 네, 여기 아직도 있네요. 끝이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여기를 버튼을 이렇게 하면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다음에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다려볼까요? 눈기도 많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예뻐지네요.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다려주세요. 자, 네, 마지막이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두 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방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이에요. 우측. 자, 이렇게 수분 한번 하시고요. 여기 와인딩 된 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셔서, 자, 얘를 벌리셔서 이렇게 넣으면 더블로 S컬이 되겠죠? 더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셨다가 얘를 이렇게 빼시면 우측은 됐어요. 그래서 좌측을 또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됐죠? 글러브 한번 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텐션 쭉 잡아당겨서 여기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야, 이렇게 해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라 제가 텐션을 조금 더 주고 있어요. 뜸을.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네, 예쁘게 방향성이 됐겠죠? 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또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끝냈어요. 컬 예쁘게 걸렸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예쁘죠?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온도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 끝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140도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 끝 쪽에는 지금 손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 피카에만 있는 테크닉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연예인 덮개는 지금 180도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 아이롱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뜸만 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바퀴 올리시고, 네, 그러니까 속에는 뜸만 들이게 되는 거고 겉에 있는 열로 해서 겉머리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손상된 머리가 타지가 않겠죠. 경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피카에만 있어요. 네, 피카에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보시면 곱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계속 이렇게 다려주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